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특정 정당이 주축이 돼가지고 아주 거짓말을 그냥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유포를 하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대중들을 선동해서 정권을 탈취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조선일보 농객들도 참 한심했던지 톱 논설으로 이런 내용을 달았네요. 괴담 정당, 민주당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설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근간에 민주당이 주도했던 그 괴담, 거짓 선전 선동 이런 부분을 총정리를 하는 그런 칼럼이기 때문에 지나온 날들 가운데서 민주당이 괴담을 어떤 식으로 유포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괴담 정당이 돼버린 민주당, 양심의 문제가 아닌가. 이게 이제 오늘 조선일보 온라인판에 민주당이 양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저는 공동체 차원에서 선거를 도둑질할 수가 있으면 그거는 완전히 바닥까지 갔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바닥까지 간 인간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선거를 7번 정도 조작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지 않습니까? 왜? 민주당 후보들이 다 사전투표에는 다 공짜표를 그냥 엄청나게 얻었으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우리는 관여한 바가 없다. 아니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이득을 가장 많이 본 자가 범죄의 주범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거를 도둑질할 수 있는데 괴담 정도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거가 뭐가 어렵겠냐. 이걸 보면서도 참 조선일보가 야속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가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했으면 나라가 이 정도까지 안 오죠. 이게 다 뭡니까? 그냥 이런 제목을 볼 때 그냥 뭐가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 부른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선거를 도둑질할 수 있으면 양심 있는 거 없는 겁니다. 내용은 그래도 정리를 잘 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첫 번째가 사드 전자파는 인체 복원 기준으로 530분의 1에 불과한 것을 밝혔다. 사드 전자파 괴담입니다.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이름 주도해서 이끌고 있는 후쿠시마 괴담 2탄입니다. 아주 요약을 잘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잊어버렸던 2008년도에는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뇌 송송 구멍 탁탁탁탁 하는 거. 예, 그것도 민주당 작품이라고 합니다. 2017년 천안함 폭진 사건 때는 좌초설, 기레설 등을 조직적으로 이름 유포를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는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의혹을 조직적으로 유포했습니다. 박정희 통치 자금이 300조, 최순실 일가 은닉재산의 조단이라는 괴담도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주도적으로 유포를 시켰죠. 수돗물 민영화 괴담, 인천공항 민영화 괴담. 여기 이제 마지막에 그런 논객이 하도 의의가 없었던지 민주당에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원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이 괴담이 사실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 지금 민주당의 형태는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양심의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치료해야 될 비용이 없으니까. 경제학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사람의 행위를 볼 때 그 행위를 통해서 치룰 비용이 얼마인가, 그 행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편익이 얼마인가라는 부분을 대단히 관심 있게 봅니다. 사람은 남읍니까? 행동하니까. 선거 부정을 왜 하냐?
선거 부정을 하면 엄청난처럼 이득이 따르지만 치료해야 될 비용이 별로 없는 겁니다. 선거 부정을 7번 하더라도 수사 한번 제대로 받는 선관위가 없고 모든 여러분들 그 부정선거 증언물들을 대법관들이 다 덮어줍니다. 그러니 천문학적인 이득이 있고 온 전신의 대법관들이 다 방패막이를 하고 있고 언론들은 침묵을 해줬으니까 왜 그 도둑질을 안 합니까? 인간은 남으면 합니다. 인간은 남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그런 아주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민주당 내에도 학위 받은 사람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많겠습니까? 의원들 가운데. 민주당에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원들이 많지만 이 괴담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침묵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참 타락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렇게 아쉬워하더라도 괴담 정당이 돼버린 민주당. 그러나 내가 예, 반론을 제기하게 되면 선거를 도둑질할 수 있는데 무슨 짓을 못하겠노? 선거를 훔칠 수 있는데 어떤 짓을 못하겠나?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선거를 훔칠 수 있으면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조선일보의 제목이 아주 멋지네요. 괴담 정당이 돼버린 민주당. 양심의 문제가 아닌가. 양심이 없다. 이야기. 오로지 이익만 있을 거다. 이야기. 이익이 되면 다 하는 겁니다. 거짓이든 무슨 뭐든 간에. 이런 사설을 쓰는 사람들도 막 고민이 있겠지만 참 조선중앙동화가 한 국가의 그런 완전히 뭡니까? 그 기초와 같은 그런 문제에 철두철미하게 함구하기로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참 미래라는 것이 많은 그런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노력을 해야 되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7번의 공직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공직선거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이런 득표수를 조작했는지를 파악한 책이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5권이 나왔습니다. 이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시리즈를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자식들 세대에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 공직자를 국민들의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그 체제를 우리가 앞세대로부터 받아서 많은 것을 누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에도 그런 유산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